2006년 렉스턴인데 1년에 한 번씩 가스 넣으신다네요. 그래서 36만 킬로. 아, 다 많이 타시네. 이 차도 차주분께서 꼴뱅 들었는데 꼴뱅 들어서 얘기 들어서 보니까 지금도 뒤에서 귀신이 있는가 그분이 오신다는데. 참 렉스턴이 수리하기가 힘들죠. 네, 뭐 연료라인 다 갈았는데도 네, 그걸래. 참 그 36만 킬로 탄 거를 또 수리하자니 또 많이 들죠 생각보다. 그렇다고 또 그거 하자도 그렇고. 그리고 또 에어컨도 지금 누설이 있는데 미세하게 누설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주분한테 잡아드릴까요 하니까 일단은 가스만 일단 한번 더 넣어보시고 한번 타보시고 뭐 차후에 생각하신다고. 그래서 일단 에어컨 플래싱만 일단 작업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가스 한 방울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냉기도보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. 냉기도 없고. 그래서 일단 냉동오일 교환하고 네. 가스만 완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일이 얼마 없습니다. 오일이 플래싱 원래 됐습니다. 이 차주분도 와 수리 안 한 게 없네요. 와 35만 36만 9천 킬로 타면서 지금도 약간 뒤가 땡긴 납니다. 참 수리하기도 뭐하고 수리 안 하기도 뭐하고 참 그렇죠. 그래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고 안 들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것도 가스가 누설되고 있어요. 지금 가스 누설면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막 그냥 한번 타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